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뭐냐면 허가받아놓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명령을 합니다. 그 반가로 1번에 보면 34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 3개월 문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문서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2번,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방치하면 10%, 이용목적을 변경하면 5%, 디귿에 임대한 경우 10%, 리얼에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과 횟수인데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앞에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 신청,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 신청, 매수 청구 1개월,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가 있는데 농지법 위반하여 농지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은 이행강제금이 20%니까요. 이거보다 더 세니까 따로 이걸 10%까지 부과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5년 경과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직가 동향조사인데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직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연 1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직가 동향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비용은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동그라미 5번 시도지사는 다음 순서대로 직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해야 된다. 기역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개황조사가 있는데 개황조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분기별로입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개황조사고요. 니은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런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직가동향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지역별 조사입니다.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과 동향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특별집중조사입니다. 양가로 3번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 즉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2번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43 업무의 전자적 처리 즉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그 할 수 없는 것 1번에 가로 안에 있는 것, 2번에 가로 안에, 3번 가로 안에, 4번 가로 안에 있는 것 네 가지를 주의하십시오.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불가능. 자,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게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일방 신고 거부해가지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건 전자문서 안 됩니다.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러 가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정정 신고의 경우에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정정 신청, 이거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3번, 4번. 면적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품목.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선택품목,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이 말은 전자문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전자문서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 4번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해제신고한 경우 4번인데 저는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방이 신고 거부해서 일방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휴업, 폐업 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등록증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시행규칙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 안 되는 거 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를 모두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대 35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무는 이제 앞에 부분 그 350페이지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 근데 시중에 있는 모든 교과서마다 있기는 있습니다. 355페이지 중개실무 및 접수처리인데요. 여기도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나온 거는 357페이지 부동산 중개 계약입니다. 중개 계약의 법적 성질 35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낙성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불효식 계약은 특별히 요식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개 계약을 우리 집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가 중개계약입니까?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 사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우리 집 좀 사주세요 하면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 하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개 계약은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집좀 팔려고요.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가지고 예, 어디에 있는 집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 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현실적으로. 구두로 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왔길래 예, 집 팔아달라고 하길래 전화번호 묻고 나서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러더라고요. 만약 이름까지 알려줬으면 제가 전화번호는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계약서에 보면 인적사항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자 기본서 거기 366페이지 보시면 366페이지 보면 맨 밑에 중개의뢰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도록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두 사람을 소개시켰는데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몰래 계약을 체결했으면 소송해가지고 매도인 매수인한테 중개보수 달라고 소송해야 되잖아요. 되죠. 만약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알아야 됩니다. 소송하려면.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생년월일만 적어놨네요. 생년월일만 적혀 있어도 소장 접수해가지고 가면은 그 법원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 떼오라고 합니다. 초본 떼줍니다. 소장 가져가면은 생년월일만 있어도 이름하고 있으면. 그래서 인적사항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름 물었다가 욕만 얻어먹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름도 못 묻고 전화번호만 묻고 끝납니다. 어디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죠. 외국에는 전부 다 문서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358페이지. 양가로 2번.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 즉,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요. 계약 성사되면 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3번에 위임계약 유사의 비전형계약이다 또는 무명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민법전에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는 계약이라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라 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무명계약, 무명, 없을 무자 이름이 없다. 법전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전에 이름이 있는 게 15가지 전형계약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등 이런 것들이 전형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중개계약의 종류. 양가로 1번 일반, 359페이지 양가로 2번 독점, 양가로 3번 전속중개, 360페이지 공동중개, 5번에 순가 중개가 있습니다.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중개계약의 종류.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앞에 법령까지가 3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에 가면 알아야 되겠죠?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점 중개 계약이 있고, 세 번째는 전속 중개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 중개, 다섯 번째 순가 중개, 순가, 정가, 정률 중개가 있습니다. 단독 공동중개의 반대는 단독중개가 되겠습니다. 단독중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중개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손님이 여러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우리 집 사주세요 이렇게 여러 중개업자에게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이 일반 중개 계약을 미국에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오픈 리스팅. 이 오픈 리스팅은 소송회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점 중개는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으로서 누가 거래계약을 승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독점은 없고 전속중개계약이 있습니다. 다만 독점하고 다른 점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독점중개는 무조건 중개보수 받는다고 했죠. 계약이 성사되면. 단독중개는 혼자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단독중개입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을 연결시키면 단독중개. 두 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공동중개. 현업에서는 단독중개하면 양타쳤다, 양쪽을 다 성사시켰다, 공동중개, 단타, 반타, 쪽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한쪽밖에 중개보수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양타쳤다, 단독중개하는 거하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쌍방대리하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쌍방대리는 금지한다고 했죠. 쌍방대리. 쌍방대리를 한다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을 대리해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것은 금지행위고요. 단독중개는 혼자서 양쪽 다 소개해도 상관없습니다. 단독중개하고 쌍방대리하고는 다릅니다.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입니다. 자, 순가중개는 뭐냐면 의뢰인이 먼저 의뢰가격을 제시합니다.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개업공개사님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순가중개 계약이라고 하는데 순가중개 자체가 당연히 법령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입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키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10억 900만 원만 받았다면 법정보수 0.9%까지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위반되는 건 아니다. 위반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 순가중개입니다.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 공동중개입니다. 우리나라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전속중개와 일반중개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가는 정가중개라는 것은 정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곳, 예를 들면 100만 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양권은 중개하면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 무조건 100만 원은 달라 하죠. 서울은 3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뭐 서울 전매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죠. 아파트는 거의 없죠. 그런데 아파트 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전매할 수도 있겠죠. 정가 중개. 그래 무조건 100만 원, 한 건 하면 100만 원 달라, 200만 원 달라. 이게 정해진 가격을 달라고 하는 게 정가 중개고요. 정률은 정해진 퍼센트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에는 정률이죠. 뭐 0.9%. 0.5%, 0.4% 이게 정률 중개입니다. 정해진 율을 받는 게.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감정평가사 시험 이런 데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실무는 그렇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360페이지 맨 밑에 4번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의 순기능 이것도 시험에 10회, 11회 때 딱 두 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말로 하는 거하고 중개계약을 문서로 적는 거하고 뭐가 더 바람직하다? 예, 문서로 적는 게 바람직한데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게 문서로 적지 않고 다 구두로 하고 있죠. 자, 문서로 적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주적 통제기능인데 1999년도 25년 전에 관주도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지금 출제 20년, 10회, 11회 때 출제되고 20년간 출제 안 됐다고요? 관주도 기능이 생깁니다. 하면 X입니다. 자주적 통제 기능입니다. 관이라고 하면 행정관청, 등록관청에서 개입하는 것은 분쟁이 생겨야 개입하겠죠. 그 다음에 유통시장 정비건대화 기능이 있고 361페이지 3번 분쟁 해결 기능, 투기 예방적 기능이 있다. 문서로 적으면 분쟁이 안 생기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362페이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방법인데
366, 67페이지 앞에 법령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일반중개계약서 366 법정서식 있습니다. 맨 위에 을의의무상 을의개업공개사입니다. 을의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 안 해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갑의 권리의무인데 갑이 개업공개사죠. 갑개업공개사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성실히 협조해야 된다. 요것만 전속중개계약하고 차이가 납니다. 369페이지 전속중개계약이 있는데 1번 을의의무사항, 2번 갑의의무사항 있죠? 요 갑을의의무사항만 일반, 갑이 누굽니까? 을의인, 을의개업공개사입니다. 전속중개계약하고 일반중개계약하고 차이점은 갑과 을의 권리의무사항만 다르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까지 오늘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하는 확인, 조사 확인이 좀 중요하고요. 맨 마지막 주에 하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맨 뒤에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